자고 갈게요, 할아버지. 그래요? 그렇게 할 테야? 그래. 할아버지네서 자고 갈게요, 엄마. 늦더라도 오지 왜? 할아버지가 자고 가라세요.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에 일찍 와. 아침 먹게.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모가, 현이가 할아버지네. 고모님 주무시나? 어. 기가 막힌다, 응? 아니, 고모님 혼자서 저 어린 것을 어째 키우시겠노? 고모 아직 젊으시잖아. 돈도 있으신 분이니까 사는 데는 뭐 걱정도 없으실 거야. 그래. 오, 고모 찾아. 아, 피곤하다. 이제 미운오리는 친구 백조들과 멋지게 하늘을 날아갔어요. 끝! 내 미운 오리가 멋진 백조가 됐구나. 네, 할머니. 재밌죠? 그래, 우리 선아가 읽어주니까 더 재밌다. 그런데 우리 이쁜 선아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를 놀리고 그러면 없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없어? 그럼 이 할미가 잘못 알았구나. 수마야, 이제 그만 자야지. 할머니 피곤하시다. 할머니, 주무시라고 동화책 읽어드리고 있었어, 오빠. 그랬어? 아유, 우리 선아가 효녀네. 선아야, 이제 할미 졸리니까 그만 자자. 네. 그래. 자, 늦자. 늦자. 애비도 좀 건너가 봐. 예, 안녕히 주무세요. 선아도 잘 자고. 아빠, 안녕. 그래, 안녕. 어미 주무세요. 그래. 어이, 왜 어디 가니? 아, 네. 아, 잠깐 좀 나갔다 오려고요. 이 밤에? 어디? 좀 답답해서 동네 한 바퀴 뛰고 오려고요. 너 오늘 맞선 봤다더니 기분이 형 좀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삼촌. 버스와 여자는 언제든 또 온다. 이건 진리야. 네. 하긴 답답할 때 땀 한번 쫙 빼는 것도 좋지. 주무세요, 삼촌. 야, 얼른 들어와. 종갓집 종손이 달밤에 체조하고 다닌다는 소문 나지 않게. 알았지? 네, 쉬세요. 에휴, 답답하지. 왜 안 답답하겠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다 컸다. 그래요. 요즘 편안하게 지내는겨? 아, 할아버진 맨날 물으세요. 아이, 궁금하니까 묻지. 저기. 이거 저. 아, 할아버지. 육돌이야. 또 저, 참말로. 잘 지내고 있지?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제도 잘 지냈고요. 응. 그제도 잘 지냈고요. 응.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래요. 잘 지내고 있으면 땡겨. 네가 평생을 아버지 소리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소리하고 사니까 할애비는 그걸 안 좋게야. 네, 할아버지. 은재야! 은재야! 아이고, 참말로. 와! 야! 무슨 일이야? 은재, 앉아. 어? 큰일 났다. 고모가 안 계셔. 어디를 가셨는데? 야, 이제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저 고모가 사라지셨다니까. 편지라고?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소리고?
보람이 잘 부탁하다고 쓰였죠. 애만 그냥 남겨두고 떠나신 게 틀림없다니까. 보람이 지금 어딨노? 방에. 빨리 방. 네. 어, 밥 먹어 가지 왜?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휴, 여기서 먹고 가. 어? 너 학교 늦게비 큰 엄마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이었어. 그러셨어요? 응. 애미야, 저 밥 다 됐냐? 그 현이 학교 늦기 전에 어여 먹여서 좀 보내야지. 아, 네, 다 됐어요, 아버님. 그래요? 어여 저 앉아라. 응. 아니 저 그리고 보벨 아직 안 일어났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어났어? 우와, 오늘 국 냄새 끝내주는데요? 고기 듬뿍 넣고 묵고 끓여놨어. 저 많이 주세요. 근데 현이는 어제 안 들어왔나 봐요. 응? 저 할아버지네 댁에서 자고 온댔어. 현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벌써부터 외박이나 하고. 아, 제가 혼 좀 내줄까요? 어? 아유, 그러게. 아니, 저 내가 들어와서 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붙으셨나 봐. 야, 현인 좋겠다. 잘하고 붙으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니, 전 친구네 집에 가면 맨날 전화 언제 가나 하고 눈치만 주거든요. 아이고, 누가 우리 아들 눈치를 줘? 아니, 그러니까 엄마도 현이 자고 오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원래 할아버지네는 가끔 가서 할아버지 냄새도 맡고 할아버지 정도 느끼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동력이 이제 많이 컸네. 아이, 그럼요, 엄마. 제가 엄마보다 키가 얼마나 큰데요? 아이고, 아유, 너 세는 얼른 씻고 학교 갈 준비해. 예스, 마! 자, 제가 먹을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 깨끗해, 이놈아. 아유,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냥 받아 먹어.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겨. 네. 우리 봄에도 많이 먹고, 아휴, 아, 옳지. 근데 현이 오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응? 응? 현이 오빠 집이 있잖여. 우리 할아버지가 현이 오빠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래요. 저기, 그렇긴 한데, 저, 이, 한 가족이라도, 다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니오. 응? 그러니까 저 같이 안 살아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니까. 저 안 그냐 현아? 그럼요 할아버지. 자주 놀러 와. 큰 엄마가 현이 좋아하는 베트남 살구수 해줘. 그래요. 요즘 현이가 저 공부하느라고 그런지 전부 다 자주 안 놀러 오는 것 같아.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현이 오는 날은 밥을 아주 한 줄을 해야겠쇼. 이놈이 이제 나보다 더 먹네요. 뭐야, 이놈아. 아니, 너보다 더 먹으면 그놈이 사람이냐? 아, 그럼 뭐요? 신이죠. 식신. 뭐요? 아니, 이거 참, 좋아야 하는겨? 말아야 하는겨? 좋은 거예요, 큰아버지. 아이고, 참나. 이 동네 이제 그냥 지 큰아버지를 아주 갖고 노는구만.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아침 먹어. 할아버지 댁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안녕. 예, 아버지. 어서 밥 먹자. 먹고 왔대요. 야, 넌 외박도 하고 좋겠다. 너도 외박하고 싶다, 그거냐? 네, 아버지. 혼나기 전에 어서 밥이나 먹어. 학교 갈 준비해? 아, 예. 다 먹었어? 네, 다녀왔습니다. 아, 같이 가지. 선아. 예, 언니. 이번 주.